네, 안녕하세요. 양평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제가 오늘은 양평읍 백안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저희 주택 소개해 드릴 텐데 먼저 제가 우리 주차장 입구 먼저 보여드리고 주변 환경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우리 그 주택 정문에 주차장 입구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 주차 두 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들어오는 진입로 이것도 이제 저희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앞마당 가가지고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저희 그 주택 앞마당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주변 환경 보여드리고요. 우리 그 주택 측면에는 이렇게 얕은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개발 여지가 좀 희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양평 시내가 한눈에 보여요. 평생 조망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위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 같은 경우는 야외 이제 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지인분들이나 이제 손님들 오시면은 여기서 이제 비가람도 있어 가지고 바베큐 이런 것들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저희 앞마당이고요. 그리고 좌측 측면으로 가면은 크진 않지만은 예, 소담스러운 이런 텃밭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 주택 대지 면적은 180평이에요. 도로 20평 포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 31평입니다. 건축 구조는 독조구. 준공 연도는 2019년도 2월이라고 보시면 방 3개, 62개. 가장 중요한 매매가 5억 3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또 주택 장점이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2차선 도로에서 한 150m 정도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구청간 지방 국토는 한 850m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양평 생활권 차량 이용하는 그 시간은 차량으로 한 7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주변 풍경을 최고의 장점은 보시다시피 가림 없는 여러 각도로 평생 조망권이 있는데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제가 실내 들어가서 실내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실내를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이렇게 좌측에 침구가 높은 거실이 나옵니다. 밥다방이 전혀 없고요. 1층 욕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 현관 우측으로 이렇게 안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구조는 방 두 개, 욕실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다시 제가 2층으로 올라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2층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2층으로 딱 올라오시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다락방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아래 거실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편백으로 마감을 하셔가지고 특히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좌측으로 보시면은 여기 2층에 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욕실 하나 있고요. 제가 2층에서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바깥 전망 보여드리고요. 제가 이제 앞마당 가서 마무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 우리 주택 앞마당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마무리 설명해드리고 영상 마칠게요. 저희 주택 대지면적 180평, 도로 20평 포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면적이 31평이고요. 건축 구조는 목조고요. 매매가 5억 3천입니다. 양평 시내 가깝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평생 조망권을 확보한 주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전원시대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